이승현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이름 공모를 했었잖아요.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? 리뷰의 조연영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분께는 오늘 예쁜 셀프 사진과 촬영권 드릴 거고요. 오늘은 무슨 노래죠? 오늘은 어떤 레인보 노래를 갖고 올까 하다가 호이호이를 가져왔어요.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가 몇 곡 있어. 우리 노래 중에 안 좋아하는 노래가 2012년 1월 12일 날 공개되었습니다. 내가 있잖아 그때 딱 성대에 폴립 걸리기 바로 직전에 내가 활동한 거야. 그때 이미 목이 안 좋았었어. 그 이후에 병원을 갔는데 성대 폴립이라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한 거야. 오응아님, 지숙님, 조현웅님 3인으로 구성된 유닛이다. 레이버 픽시. 픽시였어, 픽시. 그럼 넌 블랙도 하고 픽시도 하고. 내가 유일하게. 아, 승우 언니도 했구나. 승우 언니랑 내가 블랙이랑 픽시 유닛 모든 활동을 다 한 멤버지. 남유키를 보니까 오렌지 카라멜을 벤치마킹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거 같아. 아니 그때는 이약 물고 아니라고 하고 다녔거든.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. 근데 맞는 거 같아 나는. 메인보컬급으로 구성된 멤버여서 가창력이 좋다. 근데 호이호이를 불렀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. 시작 전에 뭐 이거 유닛 결성에 대한 뭐 이야기 해주실 거 있으시면. 약간 귀염귀염한 컨셉이기 때문에 귀여운 멤버가 나랑 지숙 언니 한 명을 또 누구를 해야 될까 하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 승아 언니가 컨셉이 어울리는 멤버는 아니었거든. 승현이한테 보여주길. 재밌겠다.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한번 알아주길 바래. 귀여워. 아 진짜 상큼하게 갔다. 아 오렌지 캐러멜 뭔지 알겠다. 노래도 약간 딱 각자 색깔을 입은 거야 지금. 내가 레인보우에서 노란색이었고 지숙 언니가 초록색이었고 승현이가 남색이었거든. 이렇게 귀여워. 야 나 너무 귀엽다 근데. 진짜 귀염 뽀짝하다. 아 너가 열심히 살았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. 그렇지. 이게 너야? 저 머리 봐봐. 이거다! 이거 좀 맞춰봐! 아니 이게 우리가 가발을 쓴 거잖아. 승아 언니가 아, 반반. 반반인 거야. 자기 가발을 보고 너무 쓰기가 싫은 거야. 그래서 울었어 승아 언니가. 진짜? 근데 이걸 당일에 아는 거야? 이 컨셉을? 그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이게 진짜 실물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야. 저 반반 머리 가발을 써야 된다는 사실에 그 망 있지. 가발 쓰기 전에 망. 그 망을 쓴 채로 언니가 울었어. 아 근데 지금 저렇게 신나는 척 열심히 지금 춤추는 거 봐봐. 이거 아직도 기억나. 생각보다 좋은데? 노래 나쁘지 않지? 신나지? 처음에 가이드가 왔을 때 호이호이 울트라 팩트로스모스 이렇게 하잖아. 그거를 우리가 지었어. 아 그래? 주문을 외우는 것 중에 뭐가 이렇게 좋을까 하다가 호이호이는 있었던 것 같아. 어리썸이고 호이호이 다음에 뭐가 붙는 게 좋을까?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완성된 게 호이호이 울트라 팩트러스 무스. 그건 무슨 뜻이야?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게. 근데 이게 뮤비가 그나마 의상이 되게 약간 약한 편이야. 음악방송을 돌 때 의상이 더 심해.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참았어. 진짜? 도저히 못 가겠을 때 진짜 아무도 없는 것 아무도 없는 것 확인하고 아 이거 봐! 의상 봐! 미쳤어. 아 이런 모습도 처음 보네? 나랑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? 나중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게 되더라고. 그게 내가 이때 진짜 너무 정주를 놔가지고 승아 언니가 나한테 혼냈어. 너 정신 차리고 활동하자. 아 진짜? 저옷 입고 정신차려 이렇게? 브릿지에서는 안무로 우리가 세 명이서 오토바이 타는 그런 안무가 있어. 이봐! 오토바이 타지! 아 호이호이 우리 갑자기 퍽주석이 돼! 지금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? 큰 돈을 주면 할 수 있어. 자본주의. 이것도 한번 뭐 간단히 불러볼 수 있을까요? 리뷰의 조연영, 레인보우 픽시의 호이호이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. 바로 그 영상을.
좋으셨네요. 아 근데 나는 너가 워스트 3사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계속 집에서 생각났다. 소이 소이 할 거지.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. 안녕.